때마다 소풍. 오늘은 애슐리 퀸스 플러스 로드 백화점 김포공항점에 맛있는 저녁을 먹으러 왔어요. 와, 가격이 정말 착하죠? 맛있게 먹고 행복한 시간 플러스 하도록 할게요. 와, 스테이크 잠시 후에 먹을 거예요. 스시 종류가 참 많죠? 맛있게 먹으면 정말 0칼로리? 아, 새우도 맛있겠네요. 빨리 들어가야지. 애슐리 퀸즈 플러스예요. 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아, 스칼렛의 영원한 사랑, 애슐리. 아, 그래서 애슐리. 아, 디저트다. 초콜릿 폭포. 마시멜로 한번 찍어서 먹어볼까요? 달콤해요. 아, 어쩜 좋아. 완전 맛있어요. 드셔보실래요? 아, 와플도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그래요. 시원하게 얼음 넣고 칠성사이다 시원하게 한잔 할까요? 아, 치즈의 향연이네요. 아, 치즈의 향기가, 와, 정말 좋은데요? 파스타예요. 까르보나라와 그리고 토마토. 아, 전 개인적으로 토마토를 먹을 거예요. 역시 피자. 피자의 향기가 참 좋은데요. 자, 이제 스테이크 그리고 새우. 아, 이거는요, 국내산 돼지고기에 치즈를 넣어서, 와, 담백하고 맛있어요. 아, 먹을 게 너무 많다. 어떡하지? 오늘만 그냥 다 먹어? 아, 이거 진짜 맛있어요. 아, 매콤하고 맛있고 달콤하고. 아, 까르보나라 떡볶이. 그래, 너로 결정했어. 아, 미역국이다. 아, 미역국을 먹을까? 아니면, 와, 육개장인가요? 아, 닭개장. 우와, 국내산 닭고기. 와, 역시 애슐리 퀸즈 플러스. 아, 역시 믿을만 하네요. 와, 칼칼하면서도 깊은 맛. 닭개장이에요. 이거 세 그릇 먹었어요. 와, 정말 맛있어요. 버섯. 네, 버섯 야채 죽인데요. 좀 자극적인 음식들하고 같이 먹으니까 콜라보가 좋았어요. 아, 역시 호박죽. 아, 색깔 너무 예쁘죠? 순대. 와, 매콤달콤. 아, 쭈꾸미까지. 콩나물 쭈꼽새 짝꿍 주먹밥.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면 좋은 추억들도 쌓을 수 있겠죠? 아, 소라 강된장 비빔밥 쓱쓱 비벼서. 우와, 우와. 역시 튀김이에요. 튀김은 대세. 아,
그래요. 자, 매콤한, 매콤한 거하고 같이 어울리니까, 네. 아, 음식의 궁합이 최고예요. 뭐를 먹어야 되나. 정말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아, 이거. 자, 닭고기, 국내산 닭고기와 새우의 만남. 아, 새우야, 안녕. 아, 너무 예쁜 새우. 맛있겠다. 자, 여기는요. 국수를 직접 만들어서 먹을 수 있어요. 와, 얼큰 짬뽕, 우동, 나가사키 짬뽕, 쌀국수. 그래, 이걸로 결정했습니다. 얼큰 꽃게 짬뽕. 이야, 이거 맛있겠는데요? 아, 토핑과 소스는 개인이 알아서, 네, 마음껏. 자, 지금 바로 조리가 들어갑니다. 아, 미녀 셰프님. 자, 이제 국수를 삶을 거예요. 와, 바로 해서 즉석 조리해서 먹으니까, 와, 정말 맛있어요. 자, 꽃게 좀 큰 게 나오면 좋을 텐데. 아, 니들이 게 맛을 알아? 꽃게. 우와, 국물이 아, 끝내줘요. 키토산. 아, 꽃게 짬뽕이에요. 이제 초밥을 한번 고르러 왔는데, 와, 신선해요. 바로 셰프님이 네, 만들어서 바로 주시니까 정말 신선하고 네, 맛있어요. 초밥이 종류가 좀 다양하고요. 야, 와, 감동입니다. 네. 맛있겠죠? 정말 맛있어요. 아, 다시 또 가야 되겠다. 애슐리 퀸즈 플러스. 아, 롯데백화점, 김포공항점. 와, 볼거리도 많고요. 애슐리 퀸즈 플러스는 애슐리 뷔페 레스토랑 등급 중에 가장 높은 등급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음식도 다양하고 네, 볼거리도 많고, 특히 여기 김포공항점 롯데백화점 안에 있는, 와, 애슐리 퀸즈 플러스는요, 밤에 야경이 완전 예뻐요. 또 가고 싶다. 야경 예뻐요. 자, 그리고 안에도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요. 가족, 연인들, 자, 여기서 같이 밥을 먹으면 왠지 더 행복해질 것 같아요. 날마다 소풍. 오늘은 서울 김포공항 근처에 있는 롯데백화점 안에 있는 애슐리 퀸즈 플러스 소풍을 왔어요. 맛있게 먹고요. 그리고 행복하게 좋은 시간 보내다 갑니다. 늘 행복한 나날들 되세요.